요즘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1인 미디어가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. 하지만 영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여조차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훈 씨. 영상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직접 생산 확인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.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명 이상이 발급 조건인데 도내 업체 대부분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 영상 분야에서는요, 프리랜서들이 많아요. 건당 그 페이로 지급하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죠. 상시 직원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. 수입 구조가 일률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규모가 큰 일부 업체에 일감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영세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다시 하도급으로 일을 맡습니다. 저희 실적으로 이제 올라가주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 팀원들 간에 남의 일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때 기분도 들고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수수료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.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인력을 규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랄지 관련 조합이랄지 이런 단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요청을 한 거죠. 중소기업청은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2명으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 기업은 여전히 참여할 수 없어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